안녕하세요.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썬TV입니다. 오늘은 타이베이 타오위앙 공항 VIP 라운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타오위앙 공항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타오위앙 공항의 VIP 라운지는 제1터미널 4층에 중화항공 VIP 라운지 2개, 캐슬퍼스피 VIP 라운지 1개,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 2개가 있고요. 제2터미널은 3층에 중화항공 VIP 라운지 1개와 잘 라운지 1개가 있고 4층에는 중화항공 VIP 라운지 1개,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 2개, 에바항공 라운지가 4개가 있어요. 항공 동맹으로 보면 스카이팀은 중화항공 VIP 라운지를 이용하고요. 원월드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 VIP 라운지를 이용하고 스타 얼라이언스는 에바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PP카드로는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에바항공을 탑승하게 되어 에바항공의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에바항공사는 라운지가 The Club, The Garden, The Star, The Infinity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에바항공 라운지 4개 중 가든과 클럽은 에바항공의 비행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인피니티 마일리지 랜드의 회원 중 각각 다이아몬드, 실버를 위한 라운지이고요. 스타 라운지는 인피니티 마일리지 랜드의 골드카드나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인피니티 라운지는 에바 항공이나 스타 얼라이언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탑승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피니티 라운지와 스타 라운지는 들어가는 입구가 공동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스타, 오른쪽은 인피니티인데 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타와 인피니티 라운지는 4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어메니티나 서비스 항목을 보면 캐리어 보관소, 수유실, 샤워룸, 식사와 음료 제공, 잡지, 신문 제공, 무료 와이파이, TV 등이 있는데 특히 스타 라운지에는 리클라이너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서 이용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VIP 룸도 따로 있어요. 음식이 있는 코너를 돌아보면 샐러드, 군고구마, 아이스크림, 딤섬, 스파게티, 볶음국수, 술, 차와 커피, 각종 음료, 소바, 단팥죽, 핫도그, 스낵 등 비교적 많은 음식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 고구마 맛있어서 두 번 먹었어요. 이 리클라이너 이용할 때 춥다면 탑승권을 맡기고 담요도 빌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변동되지 않는가 이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라운지에서 탑승 시작 시간 10분 전에는 떠나야 합니다. 여기까지 타오위앙 공항의 라운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썬TV입니다.